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증성 식도염 네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약제와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제에 의해 유발되는 식도염,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알약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식도를 지나 위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일부 계시는 분들은 약을 되게 드시면서 물을 조금밖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약을 드시다마자 바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부식도 부분에서 이 약재가, 이 알약이 딱 식도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부식재 식도염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식재 같은 것들이 알칼리성 산성을 띠면서 식도를 이제 손상을 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식도에 점막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항생제, 아니면 여기 철분제, 그 다음에 뭐 진통소염제, 골다공증약, 항경련제, 뭐 이런 저희가 흔하게 보는 그런 약들도 다수 이런 식도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부식제와 같은 원리로서 알약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C나 철분제 같은 경우는 산성 부식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 뭐 골다공증 알렌드로네이트나 아니면 배터리 같은 것들이 이 식도 점막에 닿을 경우에는 알칼리성 부식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이 대표적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점막에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손상이 흔하게 유발되는 위험인자로, 그러니까 기저질환으로서는, 뭐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어떤 배리어가 있다거나, 그 배리어가 이제 스트릭처거나 아니면 뭐 에스파졸 뭐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오르틱 아르치가 이제 식도를 외부에서 누르는 그런 뭐 대동맥 구멍 근처 위치에서는 이런 필 인듀스드 에스파지티스가 더잘 일어난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드시자마자 바로 눕는다거나 아니면 물을 부족하게 드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식도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진통소염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런 식도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산억제제를 이제 복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권고되고 있지만 아직 증거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드시고 나서 바로 눕거나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된다. 눕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릭처가 있다거나 피스츌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잘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들은 이렇게나 많은 약들이 후보군들이 될수 있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약제 유발성 식도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평균 연령은 거의 약 43세 정도였고,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고, 흉통, 뭐 삼킴통증, 삼킴곤란, 뭐 심지어 구토, 그다음에 출혈 때문에 멜레나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중부 식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 하부 식도에서도 17%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내시경 소견을 보니까 궤양부터 출혈, 그다음 미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키싱 얼써가 이제 무려 43%나 있었는데, 키싱 얼써가 뭐냐? 이렇게 마주 보고 얼써가 이제 양쪽에 생긴 거고, 뭔가 이제 키스한 것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아마 이제 알약이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떼지면서 그쪽에 이제 얼써가 생긴 거죠. 양쪽에 그런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들은 항생제가 35% 차지했고, 진통소염제도 35%.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고혈압 약제들조차도 한10% 정도 유발을 했다고 하고, 타이레놀도 9%나 이런 약제 유발 식도염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럭스 에스파제티스 19명, 그다음에 필 인듀스드 에스파지티스를 17명 환자들을 이제 각각 나눠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얼써가 뭐 저희가 모르는 다른 병들 때문에 그 얼써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다른 질환들이 있지는 않는지 배제하는 게 중요한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식도 유발성, 그러니까 약제 유발성 식도염이나 리플럭스 에스파지티스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조직 검사 소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특이적인 소견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지만 PPI 또는 스쿨알파이트를 이제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쓰시고요. 그러면서 원인이 되는 약제를 중단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되고 조직학적으로도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질환이고요. 파워내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그다음에 유발인자 바로 넣고 물을 적게 마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굉장히 흔하게 유발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아까 말씀드렸고 치료도 PPI, 뭐 스쿨알파이트, 원인 약제 중단 이런 것들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흔하게 이제 흉부 쪽에 발생하는 암에 방사선 치료를 할때 아무래도 이제 식도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방사선을 쪼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흉부 쪽에 유발되는 그런 뭐 대표적인 유방암, 폐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 우리가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CCRT를 한다거나 뭐 케모세라피를 먼저 하고 나중에 뭐 RT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케모세라피 뭐 독수루부신, 블레오마이신,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시스플라틴 이런 약제들을 먹으면 이제 주입을 하면 이런 약제 노출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찌더라도 더 크게 식도염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후유증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후에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발생한다고 하고 내시경을 들어가서 식도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발적, 부종, 뭐 조금만 건드려도 출혈이 발생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 방사선 노출한 부분에 이제 섬유화가 발생해서 굉장히 심한 스트릭처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릭처가 다 발생을 하면 딜라테이션 같은 여러 그런 내시경 쪽 시술을 통해서 넓혀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이제 천공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제 저희가 식도를 아무리 이제 피하고 다른 여기 이제 척추에 스파인 메타스타시스가 있을 때 방사선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이 식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된다, 방사선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병리 기전을 살펴보면 DNA 이제 세포에 손상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세포들이 이제 기존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제 주변 그 세포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물질을 불러오는데 그게 하필이면 염증 반응을 더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뭐 발적, 부종, 얼써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스트릭처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방사성 유발 식도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CT가 중요하겠고 내시경 이런 소견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내시경 소견인데 이렇게 발적과 어떤 밀환성 그런 식도염의 몰폴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를 RTOG, URTC라고 해서 식도염 발생 후에 스트릭처의 정도를 디스크립션한 그레이딩인데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심지어는 이제 파이브로시스에서 지나서 네크로시스, 뭐 퍼포레이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 식이요법이 중요하겠죠. 만약 방사성 유발 식도염이 생긴다면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삼키는 것도 힘드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고형식보다는 유동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소량씩 여러 번 드실 수 있도록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식사는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항구토제나 이런 것들을 잘 드시면서 진통제랑 드시면서 식이요법 을 꾸준하게 잘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필 인듀스드 에스파르자이티스처럼 산 억제제, PPI, 에시드 블로커와 안티엑시드를 써볼 수 있고 이제 주목할 점은 안티펑갈 에이전트를 프로필락틱하게 이제 써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뭐 니스타틴 가격이나 뭐 이거는 뭐 항암요법 할때 레지멘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티펑갈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예방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예후가 좋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호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약재와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식도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